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우리 김서연 선생님. 오늘 요리도 너무 예쁘게 해오셨지만, 지금 본인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침에 수고하셨죠? 오늘 그 윤기호 파르 청국장으로 주제를 해가지고 한 건데, 선생님 어떻게 만드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네. 약선 요리라고 해서, 제가 이제 느낌을, 지금 요거를 같이 먹어야 할 분들이 뭐 체질을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라도 평하게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거기에 중점을 많이 뒀거든요. 그래서 그 청국장은 물론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제 매운 성분인 청양초를 넣었어요. 아, 예. 또 이제 콩 종류라든지 두부도 들어갔는데 두부 넌 좀 냉성인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소고기 넣고. 윤기호는, 굽고 나서. 이제, 마지막에 계란으로 이제 처리할 때. 계란 속에 또 좀 넣고. 그렇게 한번 구워봤거든요. 구워봤는데. 사실 저 요리에 좀 자신은 없는데. 윤기호를 만나고 나니까. 아, 뭔가를 자꾸만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오늘. 행운인 것 같습니다. 윤기호를 만난 것이. 그렇죠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색깔도 너무 예쁘고, 금방 선생님 소개하신 재료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영양도 너무 좋고요. 또 게다가 유인균까지 들어가니까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데 너무 탁월할 것 같아요. 너무 작품 멋지십니다. 누구나 다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데 중점을 뒀으니까 다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우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